오늘도 자매는 평화롭다라는 작품은 이제 자매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본인은 그랬다. 손은 눈보다 빠르다고. 네가 먼저 마셔봐. 저희가 이제 영상 만들면서 다 같이 막 밤새고 힘들게 촬영했는데 졸업하게 돼서 영상들도 하고 잘 마무리하고 졸업을 해서 후련한 것 같습니다. 최우수 작품상은요, 더 벨팅 무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. 축하드리겠습니다. 저는 이번에 연출을 맡은 윤동훈입니다. 일단 더 벨이라는 영화는 인터넷 방송을 하는 여자 주인공이 평상시처럼 방송을 하고 있는데 주인공의 스토커가 현실로 찾아오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린 영화입니다. 시원섭섭하다는 말이 가장 적절한 말인 것 같아요. 뭐 2년 동안 짧다면 짧지만 또 길다면 긴 시간이 되게 빨리 지나간 것 같아서